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대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폰케이스 추천 또 소품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미쳐있는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연찮게 또 한두 달 사이에 이 두 가지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랑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구매한 제품들 또 뜯어보고 관련 아이템 하울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캐릭터 두 가지는 바로 키티랑 모나미인데요. 제가 한동안 이 키티에 진짜 미쳐있어가지고 키티 관련 제품들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서울에서 모나미 팝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키티 굿즈들과 또 제가 팝업에서 데려온 모나미 굿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키티 팝업에서 사온 제품들은 이전에 팝업 영상에서 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인형, 이렇게 50주년 기념 풍선을 들고 있는 키티 인형이랑 발바닥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 50주년 기념 키티 인형, 이렇게 두 가지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키티 팝업에서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동전 지갑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약간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M사이즈인데요. 이 정도는 돼야 동전 지갑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여행 갈 때 이거 들고 와가지고 실제로 잘 사용을 하고 왔고요. 동전 지갑 S사이즈는 실제로 동전이 수납이 되기는 한데 이게 작아가지고 동전 지갑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요거 큰 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키링으로 나온 얘는 실제로 동전 지갑 기능이 있진 않아요. 요렇게 두 가지를 소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키티 영상 준비를 하면서 스토리너스라는 브랜드에 직접 요청을 해서 받아본 제품들이 있어요. 스토리너스라는 곳이 살리오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키티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보게 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이것도 제가 태국 여행 때 잘 사용한 케이스인데요. 짜잔, 이런 키티 케이스예요. 지금 프린팅 상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또 맥세이프 기능의 케이스와 함께 사용할 짜잔 카드홀더도 같이 받아봤는데요. 카드홀더는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약간 딸기우유 빛깔의 그런 맥세이프 케이스이고 이렇게 착 하면은 엄청 잘 붙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를 떼면은 키티가 또 나와가지고 귀엽게 쓰실 수 있고 요거를 딱 붙이면은 여기도 키티가 있기 때문에 귀여운 조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면에 보시면은 꼭 아이폰 맥세이프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뭐 아이패드나 다이어리 같은 곳에 붙여서 카드노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요렇게 흰색 바탕에 핸드폰이 요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흰색 케이스에 붙였을 때 어떤 느낌으로 붙을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또 직접 끼워봐야겠죠? 케이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요렇게 끼웠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귀엽죠? 맥세이프로 붙이면은 요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받아본 게 짜잔! 요거는 산리오 캐릭터 팝톡 스티커까지 포함이 된 팝톡인데요. 이 그립톡의 장점이자 좀 특징은 지금 보시면은 이 동그란 팝톡이랑 또 캐릭터 팝톡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를 구매하면은 총 두 가지 버전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동그란 그립톡은 일반 그립톡처럼 이렇게 뒷면에 접착제가 되어 있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쓰시다가 캐릭터를 붙이고 싶다 하면은 이 동그란 부분에 맞대어서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캐릭터 팝톡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본 거로는 다른 산리오 캐릭터들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짱구도 있더라고요. 디자인들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키티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른 캐릭터 팝톡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에 부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다가 또 조금 질리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만 쓰시다가 또 갑자기 키티 붙이고 싶다 하면은 또 이렇게 쓰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립톡이랑 케이스랑 또 포켓 카드 홀더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 짜잔! 바로 아이패드 케이스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이나 또 일상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 구입한 이후로 한 브랜드 제품만 쓰고 있었는데요. 이 키티 아이패드 케이스를 보는 순간 이거는 진짜 소장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키티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딱 열었을 때는 아이펜스 홀더가 이렇게 충전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충전하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쓰시면은 이런 스탠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조금 거추장스럽다 하는 날에는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만 들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밖에서도 이렇게 스탠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서 얘를 떼놓고 다닌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가볍게 다녀야 할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뒷면은 이렇게 투명한 하드필름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귀여운 키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키티 아이템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모나미 팝업에서 사온 애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모나미 팝업을 갔는데 와 모나미 아이템 종류가 진짜 많은 거예요. 고민고민을 하다가 진짜 예쁜 애들로만 데려왔거든요. 먼저 제가 소장하고 있는 키링은 짜잔! 이거 꼬르스꼬모랑 콜라보를 한 모나미 키링인데요. 이거 검은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팝업에서는 이 핑핑이를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큰 키링이 총 3가지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브라운이랑 핑크 중에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아 핑크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로 데려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뜯어보려고 아직 언박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핑크 키링 핑핑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얘는 이렇게 은색 가방을 세트로 메고 있고 반쪽까지 입혀진 채로 한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그 모나미 키링이랑 조금 털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보풀이 잘 일어나는 소재라면은 얘는 보풀이 좀 덜일 것 같은데요. 모나미는 요 눈, 코, 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마 상자 한 몇십 개를 뒤졌을 거예요. 예쁜 얼굴에 핑핑이로 데려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새로운 키링이 하나 늘었고 또 제가 팝업 가서 꼭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짜잔 이겁니다. 이거는 비치백인데요. 이것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뜯어보려고 비닐도 안 벗겼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팝업 열리기 전에 모나미 프로필에서 올라오는 사진을 보는데 저는 이게 진짜 눈에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걸 사야겠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인기가 없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뭐 물놀이 갈 때나 아니면 뭐 수영장 가실 때 아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백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아직 모나미 팝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비치백 진짜 추천합니다. 비치백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미니 키링 중에 사내도 있어요. 미니 키링은 브라운, 블랙, 그리고 핑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큰 키링을 요 핑크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레이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고민하다가 결국은 요 브라운으로 데려왔습니다. 얘가 살짝 이렇게 눈, 코, 입이 조금 기존의 이 모나미들이랑은 달라요. 근데 얘도 조금 멍청멍청한 느낌으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으로 데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팝업에 가서 꼭 구매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스트랩인데요. 불핑이랑 크림이 두 종류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이 V10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딱 걸면 좋을 그런 스트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랩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찍으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만족감이 큰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팝업에서 데려온 애 중 하나는 요거 파우치입니다. 파우치도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핑크랑 그레이가 있었는데 아 요것도 진짜 너무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요 핑핑이랑 같은 핑크색으로 데려왔어요. 얘는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핸드폰 관련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팝업에서도 팔고 있긴 하지만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때 받았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딱 모나미 선물하기가 열리는 그 주 쯤이 생일이었어가지고 이렇게 그립톡이랑 또 케이블 불핑이로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브라운까지 이렇게 총 3가지 핸드폰 관련 꾸미기 제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메고 가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그립톡은 투명 케이스에 붙여도 귀여운데 이렇게 뭔가 색깔 있는 바탕의 케이스에 꽂아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요즘 미쳐있는 또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분명 키티랑 모나미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